ที่สำรองอาหารล่วงหน้ากับการเตรียมบัตรโดยสารที่แสดงแก่พนักงานต้อนรับครับทั้งนี้เราจะให้บริการตามลำดับหมายเลขที่นั่ง사막의오아시스가숨어있듯이현대문명으로가득찬21세기지구촌에도여전히원시의자연과태초의순수함이살아숨쉬는곳이있습니다사람도자연도순수해서더욱아름다운땅라오스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들중한곳이지만국민들의행복지수만큼은여느선진국보다높은수준입니다그래서일까요실제로라오스는수많은여행자들이살아생전에꼭가봐야하는여행지로꼽는곳이기도합니다대체라오스에무엇이이많은이들을불러모으는것일까요지금그비밀을만나러갑니다나쁘지않은것같기도하고괜찮은데전화번호따야지자두명의라오스여성들과나눈대화를통해그동안알지못했던사실들에대해이야기해줄까해우한폐렴이발발하기몇달전비자갱신을위해라오스로갔는데비자론이좀귀찮긴하지만또다른만남을위한기회가되기도하지그래서수도비엔티엔에도착하자마자라오스현지여자들을만나기위해중심가로갔어나의목적은영어가가능한아름다운라오스여자를찾아서라오스의데이트와방문화에대해정보를얻는것이었거든안타깝게도영어가가능한여자를찾기는어려웠고다가가기엔그들은너무수줍음이많았었지이럴줄알았으면방콕에서이곳에오기전에미리현지여성들을섭외해두는건데참안타깝구만하지만그러기엔이미늦었고여행자거리를비롯하여이곳저곳을배회하다가네온이빛나는어두칙칙한발을발견하기전까지는배도고프고목도마르기에거의포기상태였지아무튼그곳에들어가서자리에앉았고개인적으로가장좋아하는라오비어큰병3개를시켰지그런데얼마지나지않아날씬한여성셋이몰려들었고수줍게합장하며인사하더니내옆에앉았어그들중한명은아예영어를못했고나머지둘은어느정도가능하더라고 Perfect 근처에있던태국여성이한명을데리고나갈때까지우리들의대화는끊임없이이어졌고그녀들을통해라오스여성들이가진특성과그녀들의삶에서가장원하는게무엇인지를알게되었어우선적으로우리모솔들에게라오스여성에관한몇가지사실을알려주자면비엔티엔에살고있는여성들은방콕의여성들보다느긋한여유가있어그녀들이야말로싸바이싸바이좋다편안하다의표본으로태국의마이뺨마이괜찮아보다포괄적인느긋함을내포하고있지그녀들은태국사람이아님에도태국여성들과비슷한모습을하고있으며특히일산출신여성들과같은피부톤을하고있어하지만그들은서로가달라도아주다른데라오스여성들은수줍음이많으면서친근하기도하지만대부분영어에는약하지사실클럽과파티를좋아하는우리모솔들에게있어서라오스의수도비엔티엔은그다지재미있는동네는아니야한나라의수도치고는형편없는인프라를자랑하고있지만난이곳의느긋함과평화로움을무척좋아하지게다가나와대화를나눴던현지여성들은은근히자유분방해보여도그흔한문신조차하지않았고엉덩이가드러나는짧은치마도입지않았지비록그녀들의대화를통해얻어낸정보들이턱없이부족한게사실이지만라오스여성과의만남을꿈꾸는우리모솔들에게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야라오스여성들은태국여성들과비교해서는물론이고
베트남 여성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보수적이야. 물론 밤마다 클럽에 진을 치고 있는 라오스 바스니들도 많으며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야. 하지만 바에서 일한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한 여자애는 여전히 동화 속 왕자님은 실제로 존재하며 언젠가는 자기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 외국 남자가 찾아올 거라 말하는데 그 옆에 여자애도 그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미소를 지었지. 바나 호텔, 및 편의점 혹은 마사지에서 일하는지는 상관없이 외국인과의 만남을 꿈꾸는 라오스의 순박한 여성들. 부디 우리 모쏠들은 그녀들과 하룻밤 보내고자 천국을 약속하고는 지옥을 선물하는 만행을 자행하면서 그녀들의 꿈을 짓밟지 않길 바래. 내가 왜 그런지 묻자 그녀들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중국 남자와 결혼한 친구들이 심한 성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다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제작한 영상처럼 강력한 산하 정책의 후유증으로 중국에는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는 짝을 못 찾는 모태솔로가 존재하지. 일부 우리 모쏠들처럼 이들은 통 큰 씀씀이로 어필하면서 동남아로 대거 진출하여 처녀들을 싹쓸이한다고 해. 하지만 국경에 인접한 빈곤지역 남성이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남성들은 아예 3만에서 8만 위안을 내고 주변 국가에서 신부를 구입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물건을 사온 거와 마찬가지로 인식하기에 팔려온 신부들에 대한 대우는 처참하기 그지없다고 해. 라오스 소녀들을 비극에 빠뜨린 중국 남자와의 결혼. 물론 모든 중국 남자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만약 우리 모쏠들이 중국인이거나 다소 중국인처럼 생겼다면 그녀들을 설득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해. 태국의 이산 지방 중에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콩켄. 자동차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지. 그래서 두 지역 여성들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꿈도 비슷한데 바로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이산의 시골 출신 여자들은 외국 남자와 데이트하려고 혈안일까? 그녀들은 여전히 동화 속 이야기를 믿기 때문이야. 그녀들은 외국 남자들이 그녀와 자식들을 서포트해줄 거라 믿으며 현지 남성들보다 책임감 있고 더 아껴주리라 믿고 있지. 또한 그녀들은 외국 남자들이 더 충실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라오스 여성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미래 남편으로서 외국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눈을 반짝거리는 로컬바의 어린 여성들.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를 꿈꾸며 김치국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킨 표정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작은 소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어. 라오스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 그녀의 고객으로서 만나서는 안 돼. 만약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찾은 우리 모쏠들에게 있어서 괜찮은 수준의 여자친구나 미래의 배우자를 찾기는 매우 힘들 거야. 바에서 일하는 몇몇의 여자들이 결혼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동화 속에 사는 그녀들은 상대방이 절실하게 매달려주길 바라고 있지.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본인들의 직업을 매우 싫어하는데 매일 술 마시고 진상들 상대하는 짓거리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하지. 그녀들은 내심 속으로 본인들을 어떻게든 꼬시려고 수작 부리지 않고 본인들 또한 돈 좀 뜯어내려 수작 부릴 필요가 없는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어.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저 즐기러 온 남자들은 가볍게 맥주 한잔 시키듯 가볍게 본인들을 대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하지.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집 여성들을 진지하게 만나기보다는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여성들에게 설레임을 느끼게 마련이야. 만약 우리 모쏠들이 이런 것에 엮이지 않고 그저 편하게 놀고 싶다면 비엔티안에 있는 마크2 나이트클럽을 가는 게 좋을 거야. 시종일관 외국인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는 두 명의 바걸들. 하지만 대화가 중반을 지나면서 아까보다 은근슬쩍 내 쪽으로 붙은 그녀들은 마치 신부감 후보로 나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시작했지. 이날 나와 이야기를 나눈 이 순박한 라오스 여성들은 마음 한구석으로 불가능하리란 걸 알고 있지만 계속 꿈은 이뤄지리라 믿고 싶어했어. 언젠간 멋진 외국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쉽게 꿈이 이뤄지지 않을 거란 사실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지.